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우리 담마 어르신께서 오늘은 질문해 주셨습니다. 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기 자신 제품 사명도, 줄여서 제품 사명도 혹은 사명도라 하는데,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신은 영, 혼, 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, 영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고, 혼의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의 개체의 모습이 있으니 따로따로인 것 분명하고, 그 다음에 육이 있으면 육은 물론 구분이 되는 몸이지요.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근본 참나 뿌리, 그것은 용어를 빛이라 하기도 하고, 또 종교에서는 다르게 뭐 하나님이다, 알라다, 혹은 불성이다, 영성이다, 다른 이름으로, 혹은 뭐 비로자나불 뭐 하여튼 다르게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의 자리입니다. 그래서 법화경에도 일불이라고, 한 부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이것은 관점이 영의 관점이다,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럼 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시각에 보면 또 따로 구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특히 몸으로 기준을 둘 때는 철저히 구분이 되게 확인할 수도 있지요. 그래서 상대 세계인 지구에서는 구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하나이면서 또 개개인이라는 거죠. 그래서 개체이면서 전체이고, 또 전체이면서 개체이고, 이렇게 표현한 건 영의 관점에서, 혼의 관점에서, 혹은 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. 그래서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어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, 왜 자신에게 자신이 미워하는 경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,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제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름 때문입니다. 이름을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부르면 아무도 헷갈리지 않을 건데, 여러분 보십시오. 근본 뿌리를 우리가 밀가루라고 한번 해볼까요? 이 밀가루가 밖으로 나타날 때 보면 국수로 나타나기도 하고, 라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, 찐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, 호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, 이게 아유 호떡은 다른 것 같고 찐빵은 다른 것 같고 국수가 다른 것 같으니까 다 다르게 느껴지죠. 그런데 그 재료가 밀가루다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, 즉 영의 관점에서 보느냐, 이렇게 하면 하나다. 혼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개체로 보인다는 거죠. 특히 육의 관점 보면 뚜렷하게 나와 너가 구분이 된다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. 특히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구분도 필요한 것이지, 구분하려고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심장과 콩팥은 한 몸속에서 상호 의존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지, 지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에이 열받아서 안 한다 이러면 심장이 콩팥 보고 열받아서 안 해보면 같이 망하잖아요. 이게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도 무심히 있어주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갈등은 안 일어납니다. 그럼 무심히 있어주면 금방 하나이고 한 몸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아름다운 조화까지 일어나게 된다고요.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분별하게 되면
그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불화가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마음에서 기분이 상해서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콩팥에 심장하고 에너지 빠지면 서로 손해지요. 한 몸이라서 그래서 철저히 한 몸이라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구분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인 한 몸이 제일 중요해요.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하든 같이 잘 살아야 된다가 늘 이렇게 함께 따라가는 관점이어야 한다. 그리고 인과에 맞게 하면 같이 잘 사는 거 의외로 쉽다. 간단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개체이면서도 전체, 전체이면서도 개체. 이렇게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속지 마시고 그냥 하나다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로 관점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됐습니까? 덕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덕구입니다.